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었던 이 추세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을 살짝 이탈을 하긴 했어요. 뭐 시장이 이 모양 이 꼴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버티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짝 이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여기서 뭐 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잡아갔다. 그러면 우리가 평단이 아마 29만원 언저리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바로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왔다가 이거를 막고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어디다? 33만원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 모양 이 꼴에 시장의 흐름에 조금 살짝 이탈이 된 거는 참아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뭐 개별적으로 악재가 터져서 확 밀려 내려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지금은 시장이 일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약품을 갖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뭐 예상치이기는 하죠. 예상치이긴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되는데 잠깐만 우리가 좀 계산을 먼저 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게 뭐야? 영업이익 추정치죠. 추정치가 2016억이죠. 예, 여기다가 1분기 실적이 얼마 나왔죠? 599. 2분기 실적이 332. 그 다음에 예상치긴 하지만 3분기 531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554예요. 그쵸? 그러면 4분기에는 554가 나와야지 이 숫자가 맞는다라는 거죠. 물론 변경이 될 가능성도 높지만 뭐 어찌되었던 간에 4분기도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설마 10월, 9월달, 10월달 내내 밀렸는데 11월달, 12월달 이때까지 4분기 때까지 계속 또 밀릴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조정 단봉이 조정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얘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 라인에서 33만원 이 언저리 라인에서 정리하자. 만약에 여기서 강력하게 돌파하면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오면 정리하고 늘리면 또 매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반복적으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저희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 VIP 허브경제TV랑 단기 매매를 진행할 건데 VIP랑 동일한 종목을 가지고 4개에서 한 5종목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볼 거예요. 같이 해갖고 수익 챙겨가시고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나도 모르게 투매 동참을 해서 손실을 확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조금 더 버텼으면 이게 바닥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그 낭떠러지 끝자락까지 밀려 내려가서 거기서 정리를 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점의 신호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개인이 버티다가 던지면은 거기가 저점이었다. 이런 거는 주식시장에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 잘 안 맞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매일같이 투매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도 계속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좀 겁에 먹고 클릭을 해갖고 손절을 할 때 누군가가 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루 이틀만 더 지켜보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바닥에 다 온 것 같은데 반등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냉정한 조언을 해줄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시면은 무료 종목을 신청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시장이 밀리면서 대응을 못했는데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적절한 구간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고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희 금요일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눌러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